LP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이야기 같은 선율 그리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악감독이자 뮤지션 푸디토리움 김정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LP카페 이렇게 처음으로 네, 방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개업 초기부터 네, 초창기부터 굉장히 모시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 너무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저도 이 프로가 너무 궁금했는데 네. 좀 그냥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LP카페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되긴 하는데 이 공개홀에서 이렇게 오늘은 정범 씨랑 이렇게 둘이서만 네네네. 하니까 좀 뭔가 좀 공간 큰 데에서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느낌이 좀 특이하기도 하거든요. 저 뒤에만 LP가 보이고 이렇게 관객분들이 있는 이 관객석이 비어있고 이 자체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쓸쓸하기도 하고 네. 어쨌거나 되게 저는 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약간 호젓하면서도 네. 이혜선 씨가 옆디님 엄청 좋아하시네요. 누구실까요? 하셨는데 아 뭐 느끼셨구나. 네,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뵙고 싶었던 분이에요. 제가 뭐 좋아하는 영화의 또 사운드트랙을 이렇게 하시. 뭐 예전부터 뭐 음악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팬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네, 푸디토리움 김정범 씨 오신다고 그래서 뭐 그냥 괜히 들뜨고 그랬어요. 네. 티가 났군요. 네. 자, 근데 뭐 이름 때문에 사실 밴드나 이렇게 팀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뭐 네. 그냥 푸디토리움은 김정범 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래는 이제 푸딩이라는 네, 재즈 밴드로 이제 시작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변화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걸 좀 살짝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원래 뭐 지금은 이제 본명으로 음악하는 시대가 많았지만 이제 제가 음악 시작할 때는 속된 말로 그 싸이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음악가들이 본명이 있어도 다 뭔가를 붙이는 그런 시대였기도 하고 푸딩이라는 밴드를 했다가 이제 솔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그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좀 유행하고 이럴 때여서 푸딩에 네. 에이리움이란 걸 붙여가지고 약간 에이리움 붙여서 뭐 조금 더 개인적인 공간이나 뭐 그런 걸 좀 더 집대성해놓은 무엇 세관한 의미로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게 실제로 이름이 될 줄은 사실은 그때 몰랐었는데 그렇게 정하기로 했죠. 푸딩은 왜 처음에 푸딩으로 하셨어요? 아, 그때 이제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집에 갔다가 이제 그 집에서 푸딩을 손수 만들어 주셨는데 야, 그거 보기 어려운 건데. 아, 그러니까요. 저 때는 되게 보기 어려운 거였는데 그게 네.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밴드라는 게 좀 록 아니면 힙합 조금 있던 시절이어서 네네. 좀 되게 뭐 메탈리카 뭐 이래야지 좀 신화위 이래야지 좀 뭔가 밴드 같았지만 푸딩 하면 조금 역설적이기도 하고 재밌지 않을까? 아, 그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좀 뭐 피아노가 있고 첼로가 있고 이런 밴드가 당시는 사실은 거의 잘 없어서 네. 좀 이름도 그렇게 말랑하고 한 밴드가 있다면 어떨까 해서 그냥 지어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푸딩을 그나마 어렸을 때 좀 접했던 거는 이제 제리보로. 네, 그쵸. 제리보 기억나죠? 맞아요. 네. 지금 없어졌죠? 네, 아마 없어졌으니까 얘기해 드릴 텐데 거의 뭐 그런 걸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주 보진 않아도 푸딩이라는 이름은 또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진짜 좀 역설적인 느낌도 있고 뭐 귀여운 느낌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좀 그 안에 들어가 있네요. 2201님이 푸디토리움님 영화음악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정말 팬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요. 저도요. 김상윤 씨가 푸디토리움님 푸딩같이 탱탱 곰돌이 귀염상이에요. 좋습니다. 전용욱 씨가 SBS의 심야 라디오 애프터클럽 야간 공작소 푸디토리움님. 네, 안 그래도 들어오실 때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심야 그 애프터클럽을 벌써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DJ이시거든요 지금 SBS에. 예, 그렇죠. 이제 애프터클럽은 이제 심야에 이제 일주일마다 월화수목금 토일 다 이렇게 DJ분들이 다르신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저는 처음부터 초창기 멤버로 가서 이제 지금까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가는 밤을 하고 있는데 10주년이 됐어요. 야. 예. 정말 네.
그 뭐 말이 10년이지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까지는 매일 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지난주에 케이크를 받았는데요.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아, 10주년 기념 케이크 받으셨어요? 네, 10주년 기념 케이크 조용히 집에 가져갔습니다. 아니, 그 10년 동안의 그 애프터 클럽의 그 김정범 씨만의 그 무드는 어떤 무드인가? 제가 뭐 저도 이제 얼핏 알기로는 굉장히 다양한 음악도 틀고 뭐 그리고 이렇게 뭐 공간의 소리도 나오고 뭐 이런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뭐 공간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사연 받아서 한의원에 막 음악 선곡해 주고 네. 회계사 사무실 음악 선곡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재밌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10년 동안 그래도 그런 재미있는 시도들이나 좀 낯선 좀 선곡들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되게 감사하죠. 그 시간에 또 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장점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방송이 그 음악 매니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연들이 이제 갓 육아를 접하시게 된 이제 어머님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음악 매니아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 우리가 다 맞아 음악을 사랑했었지 좀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네. 우리가 너무 음악 매니아를 특정할 때 항상 좀 뭔가 우리만의 그 고정관념으로 그리는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네요. 뭐 네, 그러니까 어릴 수도 있고 정범 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꼭 클럽을 맨날 다녀야 음악 매니아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되어도 나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 막 이래서 육아를 하게 됐어. 이런 사연들을 보내줄 때마다 되게 저는 뭐 흐뭇하기도 하고 저 역시 그 사이에 뭐 부모가 되기도 했지만 아, 네.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게 많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0주년을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수 팬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자, 오늘 또 부티토리움 김정범 씨를 모셨으니까 또 라디오 버스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어떤 곡을 첫 번째 곡으로 들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 첫 곡은 그 푸딩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푸딩 첫 번째 앨범에 있는 If I Could Meet Again이라는 되게 짧은 솔로 피아노 곡이 있는데요. 네. 그 곡을 좀 연주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뭐 김정범 씨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또 평소에 뭐 팬이셨던 분들 또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 있으면요. 샵 103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학 씨가 두 분 블랙 앤 화이트라 보기 좋네요 하셨는데 네, 정범 씨가 약간 짙은 네이비입니다. 네. 이런 거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가는 스타일이죠. 1404님께서 저 오늘 포도맛 푸딩 두 개 구입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정말 딱인데요. 자, 푸디토리움에 네, 김정범 씨가 나오셨는데요. 자, 첫 번째 라이브 곡으로 If I Could Meet Again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프리토리움 김정범 씨의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If I Could Meet Again. 네, 듣고 오셨어요. 아, 뭔가 이렇게 애잔함이 참 밀려오는, 네, 그런 너무 멋진 곡이었습니다. 금주경 씨가 차 안인데 너무 좋아서 볼륨을 높이게 되네요 하셨고요. 서현정 씨는 너무 궁금해서 보라를 켰는데 신사 같은 분께서 피아노를 치고 계시네요. 고품격 방송이네요 하셨는데, 네, 저희 LP 카페의 품격을 우리 정범 씨가 네, 단계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네요. 그렇죠? 신영아 씨가 소화가 안 돼서 혼자 손가락 따고 있는데 피아노 연주에 릴렉스 되고 좋으네요. 어떻게 뭐 소화는 잘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민간요법을 하셨는데 7863님께서는 라디오에서 BGM으로 많이 나가서 익숙한데 얼굴은 아직 낯설어요 하셨는데, 그렇죠. 뭐 정범 씨의 음악들은 많이들 아셔도 얼굴을 비추시는 일이 뭐 거의 뭐 많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김미진 씨는 차분해지네요. 피아노 선율에 마음을 맡겨봅니다. 감사해지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그렇죠. 월요일은 사실 좀 뭔가 괜히 좀 마음이 부산하고 분주해요. 근데 이렇게 오늘 프리토리움 김정범 씨가 라이브로 멋진 곡을 연주해 주시면서 조금 뭔가 월요일 저녁을 잘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보니까 이번에 무려 12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세보니까 12년 만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요즘 시대에 정규 앨범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정규 앨범이 좀 이렇게 언어 자체도 이제는 너무 희귀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도 이제 정규라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싱글이나 이런 걸로 앨범을 내야만 할 것 같은, 네, 사실 좀 그런 압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정규 앨범은 좀 어쨌거나 흔한 일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앨범인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신 또 이유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이번 앨범은 그 호흡, 바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피아노 퀄텟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음악이고, 지금까지 후디토림 음악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해서 막 밴드 음악도 있고 일렉트로닉 음악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는 오로지 이 네 개의 악기로만 처음부터 앨범 끝까지 이제 한 43분 가까이 진행되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좀 뭐 좀 다양한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좀 뭔가 차분한 정서인가요? 어떤 느낌일지 뭐 그 안에 뭐 스토리가 뭐 다양합니까? 처음 이제 플레이를 켜는 순간 끝까지 한 톤으로 조용히 쭉 가는. 아, 정말요? 와.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음악을 좀 듣기에 가장 좋다 뭐 이런 추천을 해 주신다면요. 아, 그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음반을 기획했을 때부터 대중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어떤 환경이든 간에 정규 앨범의 묘미는 사실은 러닝 타임이 뭐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앨범을 처음에 이제 시작
음악을 여기도 LP도 그렇지만 처음에 턴테이블을 올리고 턴테이블에 이제 정말 끝나는 LP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쭉 듣는 게 사실 묘미인 것처럼 그렇죠. 이 앨범은 어떤 이 42분간 계속 지속된 이 곡이 마치 한 곡처럼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뭐 틀면은 멈출 수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딴 생각하다 보면 멈춘 걸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아니, 앨범 준비까지는 발매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제 그게 12년인 건데요.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거기에는 최근에 만든 뭐 음악도 있겠지만 아주 예전에 네. 네, 네. 만들었던 것도 있고 예, 예. 진짜 그 기간이 다 담겨 있는. 예, 그렇죠. 이제 정말 악보로 옮기고 이제 데모를 만들고 했던 것은 발매될 때까지 못하면 1년 조금 더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베크 일렉트로닉 예, 예. 장르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 싱글로 내셨던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뮤비나 이런 것들도 영상이 항상 그 영상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이 직접 어떤 디렉션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아베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꼭 그거 알맞은 뮤직비디오를 내보고 싶다고 해서 네. 그 찾았어요, 그런 분을. 아, 예, 그런 뭔가 예. 그리고 있는 그 예, 느낌에 찾았고 그 작품을 하신 분을 찾아서 그분이 되게 아주 유명한 그 감독님 아니었지만 예. 당시 이탈리아 시칠리에 살고 있던 분이었는데 아 시칠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네. 촬영도 시칠리에서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메일이랑 음악을 보냈죠. 이런 음악이 있는데 좀 당신의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어쨌거나 그것도 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좀 낯선 방식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아베크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음악도 진짜 좋거든요. 뮤비도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음악이랑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사실 뭐 김정범 씨는 영화 음악 감독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작업한 영화가 뭐 어떤 작품이 있죠? 뭐, 멋진 하루. 네. 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영화. 어느 날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네. 허삼관. 예, 맞습니다. 허삼관도 있었고. 여자정예. 아, 여자정예는 예고편의 음악을 썼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영화 음악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신 거예요? 네네. 아니, 안 그래도 그 영화 음악을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 예. 그 여자정예가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때 좀 그 화제가 되면서 당시에 그 영화를 연출했을 때 이제 이윤기 감독님께서 차기작을 준비하실 때 네. 저는 그때 이제 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연락을 주셨어요. 다음 아, 네.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영화 음악을 맡아 주세요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아, 저도 이윤기 감독님 진짜 팬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이 멋진 하루의 OST를 네, 김정범 씨가 해서 너무너무 또 제가 팬이 더 된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 영화 얘기는 또 4부에서 계속 나누기로 하고요. 이번에 신곡 중에서 한 곡 같이 한번 들을까요?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이번 그 새 앨범 중에서 첫 트랙입니다. 제목이 나에게 손짓하다입니다. 자, 듣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푸디토리움 김정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지영 씨가 무슨 음악이죠? 굳은 날씨 운동하고 고릴라 켰는데 편안해지는 휴식 같은 네. 그렇죠. 휴식 같은 노래 음악이었습니다. 푸디토리움의 신곡이었고요. 나에게 손짓하다라는 곡을 네, 3부 끝곡으로 네, 함께 들은 거였거든요. 오파일 둘둘님께서 옆뒤 나는 솔로 나온 사람 같아요. 아예 몸이 돌아앉으셨는데요. 네, 개인적인 네, 제 사심으로 이렇게 계속 정범 씨를 보면서 광고 나가는 동안 뭐 이런저런 네,
뭐 옆집기도 하고 뭐 그랬네요. 박수영 씨는 사카모토 류이치 생각이 나네요. 대단한 뮤지션이세요 하셨는데, 아 그렇죠. 한국에는 네 김정범 씨가 있습니다. 아니 뭐 한국의 사카모토 류이치죠. 네. 최현수 씨는 푸디토리움님 야간 일할 때 야간 공작소 가끔씩 들었는데 반갑네요. 아, 또 이렇게 애청자분께서 메시지를 주셨네요. 정미경 씨가 음악 들으며 잠시 쉼을 배우고 있어요. 삶을 고스란히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김정범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3부 그 마지막에 영화 음악, 네, 어떻게 계기도 여쭤보고 그랬는데요. 영화 음악은 뭐 이렇게 개인 작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영화 음악은 일단은 대부분 음악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영화가 다 촬영이 되고 나중에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영화 음악은 뭐제 개인 앨범이야 후디토리움 앨범은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영화 음악은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스태프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 서로 협의하고 협업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가장 큰 다른 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할 거예요. 아, 그럼 영화를 제일 먼저 보겠구나, 뭐 약간 이런. 네. 아, 완성된 영화를 제일 보지는, 그건 오히려 관객분들인 것 같고요. 아, 완성되지 그러니까 않은 편집 전에 영화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날것 같은 그런 장면들과, 거기다가 사실 영화의 그 음악이 없으면 사실 거의 완성이 안된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음악이 없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느낌은 되게 남다를 것 같은데요. 색다를 것 같아요, 너무. 아마 대부분의 음악 감독님들이 끝에 이제 영화를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막 꼴도 보기 싫은데.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니, 가장 많이 이렇게 뭐 수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네. 특히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요. 뭐 많은 작품이 애정이 가시겠지만요.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아무래도 멋진 하루라는 영화를 또 당시에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계속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정을 가장 많이 했던 영화는 사실 이윤기 감독님의 멋진 하루도 이윤기 감독님 영화였고, 그리고 남과 여라는 또 작품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제가 그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제 한 1년 동안 작업을 하다가 음악을 했었습니다. 썼지만 이제 제가 이 해고당한 작품인데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오랜 동안 수정 작업을 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교롭게 같은 감독님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 두 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해고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왜 그게 이렇게 그렇게까지 오래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왜 그게 음악이 바뀌게 된 건가요? 아, 이제 감독님의 영화마다 의도는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고. 아, 예. 영화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 뭐 우리가 그 최근에 저스티스 리그 같은 영화도 DC 영화도 그렇지만, 사실 편집이나 여러 가지 후반 작업들이 원래 또 연출자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만나는 영화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남과 여 같은 작품은 이제 연출자나 또 어떤 편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갈렸던 것이라, 어쨌든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영화로 끝에는 선을 보이게 된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스태프분들은 이제 작업을 그만두시게 됐던 그런 경우기도 하죠. 네. 말씀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뭐 많은 그 장르들이 그렇지만요. 이렇게 어떤 직업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개입과 또 거기서 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항상 가변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전 개인적으로 그 남과요 그 영화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김정범 씨 음악이 들어갔으면 참 어땠을까 너무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남습니다. 아이고, 너무 과찬해. 또 감사의 말씀. 홍혜진 씨는 노래가 영화 후 만들어진다는 건 몰랐어요. 아, 이렇게 모르는 분들 확실히 계시죠. 0023님은 아, 그래서 영화와 음악이 찰떡같이 맞는군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영화 음악 감독님으로서 좀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뭐 제가 이렇게 직업병을 가질 만큼 막 엄청난 양의 영화를 하진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런 질문 좋아. 그 시나리오 읽을 때 예, 좀 뭐라 그럴까 좀 되게 좀 긴장하면서 읽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이거에 내가 음악을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옆에 놓고 앞에 놓고 뒤에 놓고를 어떤 항상 상상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오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나리오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시나리오가 워낙 많이 계속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버전 9와 버전 14일을 깜빡 안 읽었는데 감독님이 그 바뀌신 부분 기억하시죠? 라고 할 때 기억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공부하듯이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 목현정 씨는 가사가 없는 음악에 주로 주는 위로가 크게 와닿는 지친 월요일이네요. 아, 그래요. 때로는 그냥 뭐 그 가사도 좀 피곤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꾸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뭐 진짜 그 너무 공감하게 되네요, 현정 씨. 영화관을 나왔을 때 아하 하는 깨달음과 여운이 있었던 것에는 영화 OST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아내분이 먼저 보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 그걸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게 어쨌든 약간 평범한 사람보다 좀 능력이 약간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읽기에서 인물이 누구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왜 어떤 관계인지를 그 먼저 아내가 읽게 한 후 먼저 물어보고 관계도를 설명을 들은 후 나중에 제가 읽습니다. 그냥 일부러 귀찮아서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 4권 정도부터 읽기 시작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죠. 아내분께서 제가 보기엔 혜택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은 주십니까? 아 혜택은 뭐 없습니다.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그냥 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뭐 영화 당시에 어떤 네. 어떤 배우분을 직접 만났는데 어떻더라. 아내가 좋아하는 배우분에 대한 어떤 얘기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도 되게 진짜 멋있으시던데 뭐 이런 얘기죠. 아니 제가 보니까 아내분이 너무 착하시네요. 그러면 막 정말 너무 좋다 좋겠다 너무 그랬어 막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본인은 그냥 만족하시는 거네요 거기서. 궁금증 해결로 저희는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참. 아니 그 김정범 씨는 한국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유학을 가면서 음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음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언제부터였나요? 아마 많은 음악 하시는 분들 그렇겠지만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하고는 싶었는데요. 또 그렇게 또 잘 음악을 전공하지는 못하게 돼서 다른 전공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도 계속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성인이 돼서라기보다 아마 정엽 씨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렇죠. 누구한테 뭐 얘기는 딱히 네. 못 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핀잔으로 돌아오거나 부모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비추기로 하다면 에휴, 뭐 아무나 하니 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네. 아, 그래서 가슴 한켠에 두고 있다가 유학을 하시면서 또 네,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군요. 자, 우리가 또 뭐 시간이 또 많이는 없습니다. 또 김정범 씨와 많은 얘기들을 또 나누고 싶지만 두 번째 라이브를 또 저희가 청해 드려야 될 텐데요. 어떤 곡을 또 들려 주시겠습니까? 아, 이번 새 앨범 수록곡 중에 이제 솔로 피아노 곡이 또 한 몇 두세 곡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풀 버전이 아니라 라디오 에딧. 아 라디오 에딧. 에딧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앨범의 이제 제목들을 정하고 네네. 각 트랙 제목들을 정할 때 처음으로 그냥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딱 이 문장이었어요.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이게 그냥 전체 앨범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그럼 이 문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바로 떠오른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듣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의미들이 맞습니다. 있겠죠. 모든 우리 나 자신의 여러 소중한 당신들이란 존재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당신에게 나의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또 푸지토리움 김정범 씨에게 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이 연주를 들으면서 같이 뭔가 그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듣는 느낌들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현주 씨가 와 처음 듣는데 완전 제 스타일 음악들 너무 좋네요.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추가해야겠어요. 자, 이 곡도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연주입니다.
네, 라디오 버스킹 푸디토리움 김정범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아, 뭔가 이렇게 네, 햇빛 찬란한 날의 어느 날이 떠오르는. 네, 참 뭐라 그럴까요? 네, 위로가 되죠. 네, 정말 뭔가 이렇게 가끔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떠오르면 조금 더 오히려 더 슬퍼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면서 참 위로를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7863님께서 행복이 뭐 별겁니까? 좋은 음악 나오면 그게 행복이지. 딩동댕. 네, 정답입니다. 8657님은 임신한 친구가 있는데 태교 음악으로 좋은 것 같아 추천했더니 참 좋아하네요. 팬 두 명 추가요 하셨습니다. 네, 다들 다양한 방식으로 또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3142님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엔니오 모리콘에도 생각나는데 김정범 씨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감독은 누군가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 엔니오 모리콘에 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네네. 알렉상드르 데스플라라고 네. 그 쉐이프 오브 사랑의 모양. 아, 사랑의 모양. 예, 아. 그 영화 음악 감독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사랑의 모양 너무 좋죠. 네. 자, 이제 아유 벌써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없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 드릴 거 되게 많았는데 앞으로 이제 또 어떤 행보를 하실지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아, 사실 저는 이렇게 SBS의 애프터 클럽을 하면서 사실 매주 잘 오는데 네. 이렇게 여전히 심야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이 하는 또 방송 1층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는 사실 이거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참, 네. 그렇게 또 참 말씀도 참 연주처럼 네, 아름답게 해주시면 진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애프터 클럽에서 김정범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다른 또 뭐 이렇게 공연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또 어떤 뭐 공연 계획은 아직 목요일에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목요일에. 네. 아, 그 프리토리움 첫 번째 앨범 이별이란 앨범이 이제 근 10년 만에 LP로 발매가 좋거든요. 네, 되면서 네. 이제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도 보너스 트랙과 함께 발매가 됩니다. 아, 아 좋은 소식이 저도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 자, LP로만 발매됐던 그 에피소드 이별이 이제 디지털 앨범 버전으로 이제 나온다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LP도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앨범도 이제 디지털로도 발매가 되는. 아, LP로도. 그러면 또 저희도 LP 카페에서 틀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 뭐 그렇네요. 아, 물론 이제 뭐 지금 음원도 틀고 그럽니다만은 또 LP로 트는 건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예, 저도 사실 아직 안 틀어봤거든요. 일부러.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와, 거의 노이즈 하나도 없는 네, 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푸디토리움 김정범 씨께 너무너무 네, 따뜻한 음악, 저희에게 위로의 음악 선사해 주신 네, 정범 씨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만나뵙겠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